이제 써던 됐습니다. 나와서 못 올리면 탈락이에요. 그냥 끝나고 한 사람에도 올리면 끝. 끝이 끝이지. 아 설마 비키가 성공해서 끝나진 않겠지? 아, 그럼 비키, 이게 뭐야? 비키가 이제 하게 되면 성공하면 제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 오, 잘한다. 아유, 잘 친다. 오, 잘한다. 아유, 잘 친다. 야, 우리는 비키가 나가는데 저긴 이경 비키가 나가요? 끝나겠다는 거죠. 아, 써든데 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지금 물빵이야, 올인! 어? 무슨 게임? 대전 방식을? 형, 나 채놨어, 채놨어. 근데 이따위로 해. 물빵이라. 물빵이야? 물빵은 무슨? 물빵인데 응원하고 싶지가 않지? 어이없는 농담. 오늘 솔직히 재미를 조금 안 가면 될 거야? 안 가면 될 거야? 농담인 거야? 골프 개념 완전 상실. 멀리 간 사람인 걸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드라이버로 치지, 드라이버로. 철저한 개인 만족 플레이. 전 만족해도. 만족하면 안 되지. 야, 네 만족하면 이거 왔어, 이거? 팀워크 완전 저해. 이거 너무 쉽지가 않지? 아, 이거 뭐야? 이게 다크호스. 그 이름 허당화선. 아니, 뭐, 가만히 있어! 야, 비키 우리 편이었어. 무슨 냉면에 넣는 겨자 식초야! 오빠, 오빠 제가 그립죠? 이겨내. 그렇지. 됐어! 떠돌아. 어, 된 것 같은데? 아니야, 벙커. 됐어! 떠돌아. 어, 된 것 같은데? 아! 아니야, 벙커. 아! 안 됐어. 자, 우리 편은 뭐 순서대로 나갈게요. 던져준 거 아니에요? 뭐가 있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벽치기. 우와! 에이, 재미없어. 아~ 오케이! 야, 이겼다! 자, 그러나 홍코치님한테 한 번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더 거리를 대서 그래. 아까 비키랑 형, 저 이경규 씨랑 대결하는 게 어딨어? 이게 무슨 서든데스야! 자, 감이 와서 그래, 지금. 날 이길 수가 없어. 내가 골프장 다니면서 벽치기에서 온대 사람을 이겨본 골프를 못 봤어요. 벽치기는 그분이 오신 거야. 홍프로님 지금 와 부담 작살이겠다. 와 작살. 부담 작살. 아까 제가 좀 길었던 거예요? 예. 자 거리를 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예. 야! 훅! 오바. 오바. 야! 훅! 오바. 이건 오바야. 쪽, 이건 넣지 마라. 온! 누가 가까운지 물어봐야 되는데. 제발야, 이게. 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저게 이경규 씨 볼이죠, 저게. 저게? 네. 저게 이경규 씨 볼이고, 저게 홍프로님 볼이고. 아니, 근데 이경규 씨 공 잘 지점을 하게 온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니요. 이렇게? 슬라이스 먹어서. 어쩌라고 이렇게? 엣지에 떨어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감시해, 형, 잘 감시해. 아, 딱 이거... 당겨.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타이트하게 당겨. 타이트하게. 당겨. 자, 센티미터로 단위를 재겠습니다. 센티미터로. 너무 당겨. 어? 잠깐만. 꼬이지 마. 너무 당겼대. 왜? 꼬이지 마. 됐어. 자. 15.10. 자, 10.
15m 10cm. 5m 10cm. 15m 10cm. 151m. 비켜봐. 자, 15m 10cm. 아, 장난치고 있어. 땡겨, 땡겨. 어디야? 아, 놔두세요, 놔두세요. 놔봐요. 놔두세요. 아니요, 지금 꼬였잖아요. 이거 풀어야지. 야, 이러면 더 우리가 유리한 거지. 아니, 직선 자, 지금. 13m 20! 우리가 이겼어! 야! 13m 20! 우리가 이겼어! 야! 15m 10대 13m 20cm 약 1m 90cm 차이로 이게 지저분하게 온이데? 이경규 씨의 승입니다. 와! 짙은 삶을 달려 바쁜 몸. 얼음 주세요. 얼음. 얼음. 좋아한다. 자, 이제 태국 2탄 이화선장 어땠어요? 2주 함께 했는데 어땠냐고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무슨 아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골프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 눈밖에 진짜 났다 들었다 여러 번 하면서 진짜 아니 눈밖에 났다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게 또 본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정말 저 주제에 맞게 저를 초대한 거죠. 트러블 샷에 저 트러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멋진 표현이네. 자 아무튼 뭐 즐거웠습니까? 네 뭐 가슴에 조금 앙금은 있지만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끝까지 끝이 있네. 끝날 때 저렇게 얘기해주면 또 섭외가 들어갈 텐데 딱 잘라버리면? 아니요 저 연습 진짜 열심히 해서 네네. 나타날게요. 알겠습니다. 아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하수 고생하셨고요. 네. 자 1950년대 60년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골퍼요 잭 버그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스툰 골프는요 우선 헤드대에 한타로 리커버리 샷을 하려고 하고요. 정말 능숙한 골프는요 헤즈대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만큼 욕심을 내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진 말이네요. 자 그런 명언들은 다 좋아요. 네. 그러나 현실은 현실. 그럼요. 그렇죠. 골치를 받아야죠. 그럼요. 아니 근데 아까 그 공은 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잠깐만 하나 만 물어볼게요. 뭐요? 벽치기를 해가지고 네네. 홀인원이 됐어요. 네. 그 홀인원일까요? 아닐까요? 홀인원이죠. 됐어요. 벽치기 홀인원. 벽치기 홀인원. 벽치기. 자, 네, 무릎을 꿇으세요. 자, 네. 세 분 다 무릎을 꿇으시고요. 당신은 진정한 골프신입니다. 아, 난 진짜 나 맨날해 이거. 어떡해요 그러면. 짜증나. 자, 하나. 뭐 혼자 시켜. 넌 뭐야? 저요? 얼음이요? 아, 예, 예. 저 얼음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거 끓면은 얼음 많이, 양이 많아집니다. 자, 헐. 당신은 제가 골프신입니다. 야 이거 기분 안 좋은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팀 선택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홍범님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뭐 선구의 세계는 냉정한 것이고. 자, 당신은 진짜 여기 한번 올려보고 싶었어. 당신은 진정한데 진정한 골프신입니다. 받으려고 해요. 멋지게 멋지게 해요. 당신은 진정한 골프.